네, 말씀하세요. 이제 다른 이제 컴퓨터 수리를 연락을 해서 방문으로 오셔서 보셨는데, 아, 출장 기사가 네. 네. 근데 부품이 없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못 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현상은 메인보드에 그 CPU에 빨간 불이 뜨는데, 아, 지금 불 들어와요? 네, 안 켜질 때. 아, 안 될 때. 네, 켜질 때는 또 켜지는데 그게 이제 빨간 불은 들어왔다가, 네. 차이점은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. LED가요? 네. 네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CPU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안 켜지는데, 네. 또 될 때는 잘 되겠죠. 전원을 켜면 예, 불까지 다 들어오면서 네. 다 들어오는데 그게 보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여기에 LED 네. 불이 안 들어오는 걸 거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부품이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, 아, 잠시만요. 네. 그래서 이제 CPU 문제인지 뭐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메인보드 문제인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뭔지라도 좀 알고 싶어서. 그거 알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네. 근데 됐다 안 됐다 한다면서요? 네. 어제. 뭐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? 아, 근데 어제까지는 됐었어요. 됐었어요? 네. 출장기사 불렀다면서요? 아, 그래서 불러서 안 됐다가. 네. 아예 안 되는 줄 알고. 그 다음날에 근데 또 켜보니까 되더라고요. 돼요? 네. 아.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 지금 2주 정도는 또 썼어요. 근데 아, 또 그래요?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계속 쓴 거예요. 하루는 됐다, 하루는 안 됐다. 약간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일단 잠깐은 보죠. CPU 뭐예요? CPU가 그냥 대충 그 i5 13 12세대였나? 그 내장 그래픽 없는 i5예요? 네. 그럼 해본 거는 출장기사가 그냥 단순 점검만 해본 거네요, 그냥? 그렇죠. 네, 뺐다 껴보고. CPU도 빼봤어요? 네, CPU도 빼봤어요. 아우, 네. 얘들 케이스가 좁아가지고 기사분이 고생 좀 하셨겠는데. 파워는 안 바꿔봤죠? 네. 제가 지금 파워 바꿔볼 거예요. 파워 바꿔보고 증상 똑같으면 좀 맡기셔야 돼요. 하나하나 돌려봐야 되거든요.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. 네. 하지만 파워 불량일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네. 파워 문제 있을 것 같아요. 네. 빨리 찾죠. 네. 저 유튜브 보고서 이제. 아, 진짜. 파워일 것 같아요. 파워는 문제 있어요. 만약에 화면이 안 떠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파워는 교체 또는 AS 받아야 돼요. 저희는 이제 PC들을 하도 여러 대를 좀 보다 보니까 의심 가는 부분들이 파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예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나요? 다양합니다. 파워라고 해서 딱 그냥 전원만 공급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파워 때문에 화면 안 뜨기도 하고 CPU 디램에 불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됐다 안 됐다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. 아직 출근하는데 안 켜져. 누르면 잠깐 돌았다가 나가. 그러다가 여러 번 누르면 켜져. 그럼 그날 하루 또 써요. 하루를 써요 또. 네, 맞아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누르면 또 그래. 네. 그런 파워도 많아요. 접해보니까 전원 공급만 된다 해서 파워가 정상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 메인보드하고 파워 서플라이하고는 좋은 거 써야 된다. 좀 유림 있는 거 써야 된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. 좀 내구성 있는 제품도 써야 된다. 이것도 딱 켜졌습니다. 오. 잠시만요. 자, 보세요. 파워만 달아서 단순하게. 네. LED 불 들어오죠? 고객분 말씀처럼. 안 들어오던 거. 그 다음 CPU에 불 꺼졌죠? 네. 윈도우 구동 되죠? 네. 와. 네. 그니까 파워 문제. 네, 파워 불량. 와, 잠시만요. 네, 이거는 파워예요. 와, 소름 돋는 거 진짜. 와, 소름 돋아요? 다음부터는 점값까지 받아야겠어. 두 가지입니다, 고객분 하실 거. 새 제품으로 파워를 바꿀 건지 네. 아니면 이 제품 보증기한이 남았으면 지금 12, 13이면 보증기한 남았을 거예요. AS를 받아서 교환을 할 건지 두 가지. 네. 저 현재 1년은 좀 넘었긴 하거든요. 잠시만요. 보증기간은 고객분이 한 1년을 썼어도 이 부품마다 보증 워런티가 다 달라요. 보통 마이크로이스 파워는 6년 정도 될 거거든요. AS가 네, 길어요. 그러니까 보통 AS를 보내서 처리해도 되죠. 그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죠. 한 일주일 정도?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AS 진행할까요? 저희한테 대행을 원하시면 네,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보내서 교환받아서 장착하고 켜지는 것까지 보고 드리죠. 그게 보통 평균 한 일주일 정도? 네. 왜냐면 택배로 그렇죠. 저희도 포장해서 보내야 네. 되고 그럼 저희도 기다려야 되고 네. 그래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하시죠. 네. 그렇게 할까요? 네, 네 하실까요?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. 아,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어요. 네. 제가 딱 받고 작업하고 잘 되네까지 보고 나서 고객분한테 내일 오세요, 모레 오세요 말씀드려요. 제가 아직 뭐 센터에다 보내주더라는데 네, 네.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
거의 지금 거의 100% 파워. 네. 지금 이게 제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교체 테스트. 네. 테스트에서도 이상이 있게 나왔고. 일단 파워 테스트 하기에서 파워 문제 있다고 나왔고. 그로 인해서 저희 파워 물려서 한 번에 작동되는 거 봤고. 그런 파워 분량이 맞죠. 네.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고 또 기존 파워 물리잖아요. 네. 또 되는 애도 있어요. 네.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파워는 AS 받아야 됩니다. 그때 통화 한번 하시죠.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. 파워 바꾼 건 알고 계세요? 네. 그때 같이 있었죠? 네, 같이 있었어요. 그죠. 네. 파워 서플라이는 분량이 확인됐고요. 네. 그래서 그 마이크로니스 센터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가 됐고, 기존보다는 버전업은 좀 됐어요. ATX 3.1로 바뀐 거거든요. 3.1이 지금 판매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고객분 느끼지는 못해요. 네. 그래서 파워 교체가 됐다. 그 뒤로 이상 없이 잘 작동한다는 거. 다른 거 뭐 테스트할 건 없으시죠? 없어요. 네네.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, 네. 제가 옮겨드릴게요. 아까 남자친구분이 전화해서 네. PC 좀 차에다 옮겨주세요. 아, 비가 와가지고. 네네.